야, 나 컷 스타일리스트야. 그러니까 와. 컨셉은 아이돌. 그거 돈 써. 알았어. 진짜 우리 스포츠에서 나와서. 네. 진짜. 자자자 갈까요? 예. 오늘 저기 누가 왔는지 알아? 예. 예. 모르다가 해. 서수경님. 서수경 스타일리스트. 탑 스타일리스트님. 전 아니 현 소녀시대 그... 스타일리스트. 전 세븐틴 스타일리스트. 그... 사이. 사이. 서수경 누나랑 함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씀해 드릴게요. 예. 네. 예. 자 소녀시대, 싸이, 2PM, 마마무, 이민정, 정혜영, 박신혜, 차이련, 세븐틴, 빅스, 악동뮤지션, 이하이, 민, 다비치, 브랜드. 아니 근데 엄청 대단하. 아, 그냥 짧게 얘기할게. 제가 한마디로 소개할게. 우리나라 탑이야. 오, 그쵸 그쵸. 안녕하세요. 서수경 스타일리스트 소개할게요. 지금 누나에 대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소개를 하고 있었는데 누나 여기 그래도 우리나라 그만큼 대한민국의 탑 스타일리스트인데 네, 그래서 많이 했죠 제가. 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왜 이거 웹사이트 모시게 됐냐면 사실 저희 그 남자들이야 뭐 사실 저희 뭐 외모로 승부하는 그런 애들도 아니고 웃긴 애들이라서 괜찮은데 여자애들은 그래도 또 외적인 게 되게 많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누나 근데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옷을 그냥 못 입으면 못 입는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인정을 못 해요. 아... 못 입는데 안 입는 거라고 해요 맨날. 그러니까 이거지 감각은 있는데 그냥 옷을 귀찮아서 안 사는 거다 이거지. 아니 옷을 많이 사고 회사에만 나이키 추리닝을 입고 오는 거야. 그래서 오늘 누나 온다고 해서 엄청 지금 집에서 제일 아낀 옷을 차려입고 그래서 한번 그거부터 한번 누나가 이게 진짜 차려입고 온 거 맞아? 그래서 일로 딱 뒤로 가서 의자에 올라가서 한번 서볼래? 한번 누나가 의자에 올라가서까지 특히 얘가 자기는 평소에 그냥 안 입는 거다. 못 입는 게 아니라. 안 돼. 누나, 근데 저 그 누나 봤을 때 어때요 지금 딱 스타일? 너 설마 너 스타킹 신는 거야? 아, 네. 추워서. 아니야. 이게 뭐 자전거 동호회 가라는 거 같아. 근데 왜 안에다가 수영복 입고 와? 요즘 이 바이크 셔츠 진짜 유행하는. 바이크 셔츠가 유행인 건 맞아. 그쵸? 티셔츠랑 바이크 셔츠랑 같이 입는 거 진짜 유행이잖아요. 니트에다가 이렇게. 네. 아, 너무 근데 아껴서 니트가 보풀이 없고. 뒤로 돌아봐봐. 뒤로 돌아봐. 저기 저 보이죠? 왼쪽 엉덩이 저쪽에.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누나? 아, 빨리 유행지에 누나. 하자. 누나. 돈 좀 쓰자. 스타일링은 어때요, 딱 봤을 때? 아니 이제 이런 게 이제 한 끗 차이인 거야. 아, 네. 저 니트 밖에 여기 얼마나 나오냐.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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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랑 이거랑 뭐가 있어? 이게 하트 차이인데? 그치? 예. 이게 뭐가 있어? 나의 답이 더 그러니까 아까 이거는 무슨 속바지 내리고 이것도 이 얘가 소재가 니트 같은 거였어. 세로줄이 보이는 되게 뛰어가시네. 이슬에다가 누가가 그러면 이제 제이 한번 일어나볼까요? 아 근데 진짜 여자친구인데 너무 답답해요. 선생님 한마디 해주세요. 너무 무기 보여. 아 근데 원래 스타일대로 안 입었어. 어때요? 그냥 뭐 할 게 별로 없죠. 할 얘기가. 그래? 괜찮아요. 그냥 심플해. 뭐 할 게 없는데. 아 그리고 그냥 느낌이 없어. 이제 여기서 만약에 뭔가 느낌을 살리려고 그러면 얘는 여기 아우터를 뭐 올리냐에 따라서 느낌이 되게 달라지는 게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완전 네온 핑크의 막 페이크 퍼 짧은 거를 막 입혀. 그 다음에 막 사이아이 부츠를 촤 이렇게 뭐 신겼어. 봐라. 그치? 아이돌인데요? 느낌 오지? 그리고 막 블링블링한 거를 귀걸이를 촤 이렇게 하고 반지 같은 거 내가 막 껴놨어. 바로 트윈이 언니인데요? 그치?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에 그냥 블랙 블레이저 블랙 자켓을 그냥 딱 입고 양말에 로퍼를 신어.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렇게 사각 그냥 새들백 같은 거 보니 나랑 항상 착한 느낌의 새들백 그냥 여기 딱 내고 그렇게 딱 하면 또 얼마나 딱 지금 안에 저 이런 베이스일 뿐이라는 거지만 지금 한마디로 지금 얼굴에 티셔츠밖에 안 말랐어. 지금 눈화장도 안 하고 립도 안 바르고 볼터치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걸 평가를 못 한다. 근데 얘는 그럼 화장을 잘못한 거네. 너무 잘못한 거네. 완전히 이제 뭐야? 이제 옷가에 가서 그 패션의 성지 메카 홍대에 와서 오케이 천천히
진짜 스타일링 한번 해. 아, 진짜 우리 스포티에서 나와서? 네, 진짜 스타일링 한번 해. 네, 한번 가봅시다. 알겠습니다. 나 이제 홍대에 왔어요, 옷을 사러. 네. 그래서 누나가 한번 아까 전에 현서지의 스타일링을 봤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스타일링을 해주기 위해서 왔어요. 알았어. 어, 벌써 딱 다리 체크 들어가는 거거든요. 알았어. 네. 자, 갈까요, 그럼? 괜찮아. 너 여기 기다리고 있으면 돼. 어때요? 기대되세요? 진짜 너무 전문적이 셔가지고. 야, 이렇게 입으면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야, 모자를 씌워. 그 너무 세련됐어. 이거. 야, 이제 데뷔하는 아이돌인 거야. 네. 지금 메타버스가 또 트렌드여가지고. 네. 오, 내가. 오, 뭐야. 아, 내가 이제 아이돌을 준비한 느낌으로. 그러지. 어. 올해 트렌드를 다 담았잖아요. 약간 에스파 느낌. 네. 있잖아. 네. 앨범 작품 느낌으로 준비했어. 아,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 아, 여기가 누구야? 제가, 제가? 여기. 들어가서. 제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이 들어가. 헤딩을 먼저 입고 다 채우고. 네. 그 위에 이걸 입어야 돼. 헤딩을 입고 채우고 입는. 그리고 이 치마 입고. 네. 언니 불러. 네. 헤딩을 입고 위에. 신발. 신발 입고 신어요. 신어야 돼. 오케이. 그다음 현서. 네. 여기. 이렇게 두 개 입고. 네네. 위에 이거 입고 나오세요. 신발은 그냥 이거 신어요? 그냥 신으세요. 아이고. 캐스터장인데. 누나. 이거 여기 하나 부를까요? 너네 정말 대단히 잘 찾는다. 네. 이런 걸 잘도 찾아. 누나, 그리고 이거 이렇게 목에다가. 초코 느낌으로. 누나 갈까요? 누나, 현서 나왔어요. 야, 정재현, 현서 나왔다. 오! 뭐야? 역시. 나와봐. 아니, 끝이 아니에요? 뭐야? 끝이 아니야? 작품 스타일리스트구나. 자. 오! 전이랑 그 느낌이 다르다. 잠깐만. 오케이. 벨트를 먹네. 이게 초코. 원래 약간 목에 벨트로 초코를 하는 게. 아니, 그거 나랑 아니. 활용할 수 있는 거지. 지렸어. 오! 어때? 사람 잘 보여. 아니, 이게 미쳤는데? 야, 봐봐. 진짜 미쳤는데? 봐봐. 왜? 이게 왜 거꾸로 입는지 알아? 이게 요즘 지금 유행이야. 야, 봐봐. 너 왜 웃어? 너 웃는 거야 지금? 어때 누나? 이 룩의 오늘 그거는 뭐예요? 이 룩은 지금 신인들이 처음 데뷔할 때. 에? 아니야, 눈 이렇게. 다리 눈. 되게 약간 그런 어떤 좀 신비주의 느낌 있잖아. 네. 되게 스타일리시한데 신기주의로 얼굴이 약간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진짜 제대로다. 그리고 그런 좀 꾸띠르적인 느낌 있잖아. 꾸띠르? 사실 이런 샤스커트가 디올에서 늘 나온단 말이야. 나왔어요. 디올 스타일. 제이 거 한번 볼까요? 괜찮은데요? 이거 몰카예요? 네? 이거 몰카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상해요 지금? 스타일리스트 분이 입혀준 건데 이상해요? 그게 아니라 저쪽 한번 볼게요. 뭐야? 나와. 뭐야? 모자 써야지. 잠깐만. 뭐야? 잠깐만. 누나. 잠깐만. 느낌 있다. 나봐. 이거 써야 돼요?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거야. 봐봐, 언니 봐봐. 어울리지. 어때? 봐봐, 언니 지금. 어울리지. 와, 벨트까지. 와. 어때, 제이야, 너가 봤을 때? 아직 거울을 안 봐가지고. 거울 한번 봐봐. 내가 레어퍼드랑 핑크로 지금 컬러를 깔을 맞춰서 같은 느낌. 아이돌 팀 느낌. 이구나.
여기 봐봐, 여기 봐봐. 봐봐. 같은 팀이잖아. 네네. 야, 이제 데뷔하는 아이돌인 거야.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한 느낌은 지금 메타버스가 또 트렌드여가지고. 네. 그런 조금, 약간은 그런 퓨처리즘적인 느낌을 넣어줘야 돼.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내가 이 레어퍼드를 포인트를 맞췄어. 뭔지 보이지? 그리고 핑크도 약간 이게 톤이 다른데 어느 정도 그 한 팀이다. 같은 그룹이니까. 너네는 어때? 너네 봤을 때 어때? 현서가 봤을 때. 니 같다. 거란 봐봐. 현서 거란 봐봐. 거란 보여? 앞에 안 보여? 살짝만 보여줄게. 어때? 마음에 들지? 나 지금 나의 스타일이 심취했어 지금. 메타버스 셀프다 괜찮은데? 그 누나 진짜 제대로네 진짜? 야 누나 컷 스타일리스트야. 그니까 와 근데 이렇게 패딩 위에 이렇게 입어본 건 처음이에요. 근데 이게 어때, 이게 좋은데요? 입어보니까 어때? 볼륨감이 좀 살아나는 것 같긴 해요. 다르지 여태까지랑 다르지. 가슴 볼륨감이 나는 이 모자가 좋아요. 앞서가는 느낌이 있네. 당연하지. 예쁜데? 오 여기 한 바퀴 한번 걷고 와봐. 여기 한번 러닝 한번 해보자. 자 여기부터 저기까지 한번 걸어와봐. 쇼케이스야, 쇼케이스. 누나 원래 저렇게 양옆을 짚으면서 가야 돼요? 누나 원래 저렇게 양옆을 짚으면서 가는 거죠, 원래 이게. 오케이. 자, 됐고요. 그 다음 제이 한번 보자. 보여줘봐. 아니, 메타버스 자, 보여줘봐. 갑니다. 메타버스. 느낌 진짜 있어, 지금 돼요. 와. 너무 잘 어울린다. 야, 아 진짜로 너무 이쁘다. 모자 진짜 이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지. 예뻐 예뻐. 야. 하여튼 그 첫 번째 우리 서수경 스타일리스트가 해준 이제 옷들은 사실은 구라였어요. 사실은 구라였어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최대한 이제 웃긴 옷들만 다 갖다가 이제 껴둔 거고요. 나 너무 힘들었어. 이쁘게 뭐가 이뻐. 앞서가는 느낌이 있네. 당연하지. 이쁜데? 뭐 볼륨감이 좀 살아난다. 알레지 여태까지 이쁘게 뭐가 이뻐. 야 이게 이쁘냐? 근데 근데 아까 선생님이 미쳤어. 되게 귀여워. 솔직히 맨 처음에 봤을 때 미쳤지 너네도. 아니 난 네 모습. 아니 배에 스킨라비스 포기 줄 알았어. 미안한데 근데 제 사람 좀 마음에 드는데 어떡해. 저거 괜찮은데? 자 이제부터가 진짜예요. 오늘은 서승윤 누나가 너네 스타일을 바꿔줄 거야. 진짜, 진짜? 이제는 몰카가 아니고 진짜예요. 어떠세요? 그쵸? 제가 완전 처음 적응이 안 돼요. 일단 적응이 안 돼.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스타일이에요. 하나 둘 셋. 그치. 근데 이제 진짜 누나의 실력 검증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거든요. 지금 또 뭘 또 해야 돼? 나 너무 힘든데? 지금부터 시작이야. 지금부터 시작이야.